안녕하세요. 프롬더블유투 대표 서현입니다. 현재 저는 대학교를 같이 재학하면서 프롬더블유투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롬더블유투는 일단 여러 가지 컨셉을 정해서 제가 직접 디자인해서 핸드폰 케이스, 포스터, 그리고 스티커류를 만드는 디자인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곳입니다. 핸드폰 케이스입니다. 저희가 오픈한 지는 2021년 9월 달에 오픈을 했는데요. 거의 지금 2년 반 정도 된것 같은데, 제가 학교를 같이 다니면서 운영을 해서 그런지 이제 매출도 들락날락 했었는데, 요새 계속 신상을 내고, 그리고 쇼맘마 팀이랑 함께 하면서 매출이 거의 2배에서 3배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사실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광고는 따로 안 했었는데, 태그만 달았는데 제품이 그냥 팔리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디자인한 제품이다 보니까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약간 처음에 용돈 버는 식으로 했었어가지고, 근데 어쩌다 보니까 좀더 팔리게 돼서, 미술 전공을 하고 있다 보니까 처음에 그냥 무지 케이스 위에 그림을 그려서 동생한테 선물을 해줬어요. 근데 동생이 너무 좋아하고 이거 한번 팔아봐라? 그런 반응들이 주변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번 인스타그램에 올려서 다른 사람들처럼 판매나 해볼까? 약간 용돈벌이 하자는 입장으로 처음에 올렸었는데, 그게 팔리다 보니까 또 제가 한번 하면은 대충하는 성격이 아니어서 또 열심히 했어요. 매출이 조금씩 조금씩 더 오르는 거예요. 그게 신기하고 재밌어서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첫 시작을 하는 사람들처럼 당연히 처음엔 아무것도 모르니까, 제가 쇼핑몰 같은 데서 근무를 했던 것도 아니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예 몰랐어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거나 책으로 공부나 강의를 들으면서 처음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처음에 광고 소재를 되게 많이 올렸더니 반응이 또 오더라고요. 그런 걸 되게 반복하면서 신상 출시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첫 시작은 5개월인가? 좀 매출이 그렇게 나올 때까지 그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힘들었던 거는 제가 학교를 병행을 했었는데, 제가 미대생이고 이제 과제도 되게 많고 복수 전공까지 또 선택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학교 학업생활을 아예 놓은 게 아니라 학점도 되게 잘 맞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두 개를 어떻게 공존하면서 잘할까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약간 친구들도 아예 안 만나고 그래서 약간 멀어지기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게좀 후회가 되고, 그리고 마케팅 업체에 좀더 빠르게 찾아갔다면 지금 더잘돼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보람 느끼는 순간은 아무래도 제가 하나하나 다 직접 디자인하고 생산 업체까지 찾아서 맡기는 거기 때문에 제 손으로 만든 제품들이 소비자들이 만족을 해줄 때나 그런 피드백들이 올때 되게 그 가치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매출이 잘 나올 때. 소재 제작 같은 경우는 고객님들이 리뷰 사진을 되게 잘 찍어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럼 연락을 드려서 적립금을 함께 드린다든지 해서 그 이미지를 활용해서 조금 더 편집을 해서 전달해 드리는 식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작은 제품이다 보니까 그래서 사무실에서 약간 좀 깔끔한 곳에서 계속 이미지 촬영을 시간 날 때마다 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광고 이미지 전달을 하는 것 같고요. 기억에 남았던 리뷰는 사실 저희 리뷰가 지금 진짜 엄청 많아서 되게 좋았던 리뷰가 너무 많아서 뭔가 한 가지를 딱 꼽기는 어려운 것 같고, 되게 전반적으로 이제 스토리 태그 같은 거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저희가 태그를 해주시면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를 남겨요. 감사하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 엄청 또 이제 길게 피드백을 주시거나 이런 부분이 정말 좋다, 앞으로도 기대하겠다, 그런 말씀을 해주실 때 되게 힘이 나고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신상을 제작할 때는 저번에 잘 됐던 거를 되게 많이 활용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잘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의 연장 느낌으로 해서 똑같이 출시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잘 되지 않았나 싶고, 저희가 또 되게 꾸준히 동양풍 느낌으로 소재를 많이 만들어 왔는데, 그런 제품을 고객님들이 많이 좋아해 주셔서 이번에도 많이 찾아주신 것 같아요. 디자인 영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희 제품도 패션 아이템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트렌드를 좀 따라가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즘 트렌드요? 좀 레트로? Y2K? 어쨌든 이렇게 디자인하는 일은 무조건 했을 것 같은데, 케이스 대신에 그냥 의류를 떼와서 하는 걸 다시 해보지 않았을까 싶네요. 뭔가 제가 조언을 드릴 입장은 되진 않은 것 같지만, 뭔가 이렇게 새롭게 창업을 해서 사업을 해서 운영을
하려면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하루 종일 이 생각만 하고 지금도 솔직히 하루 종일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힘들기도 하지만 되게 재밌는 것 같긴 한데 되게 힘들다라는 게 커요. 그래서 뭔가 시작을 하시는 분은 포기하지 말고 그냥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어쨌든 포기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까지 성장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서 그냥 포기만 하지 말고 조금의 재능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의 재능과 그냥 성실함?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8시에 일어나서 한두 시간 아침 발주를 넣어요. 10시부터 11시까지 CS를 하고 그 다음에 11시부터 한 1시 정도까지 이제 디자인 작업을 살짝 하고요. 그 다음에 또 1시에 밥을 먹어요. 밥을 먹은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출근을 해요. 출근해서 배송 도와주는 알바생 친구들이 오면 친구들이 다 배송을 붙여줘요. 그러면 이제 제가 옆에서 부족한 재고들 같은 거 채우고 그리고 또 CS 업무는 6시까지니까 그때까지는 같이 해주는 편이고 이제 6시에 퇴근하고 집에 와서 또 밥 먹고 2시간 정도 쉬다가 또 디자인 작업을 하는데 이게 새벽 2시까지 막 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4시까지 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좀 피곤하면은 일찍 자거나 그러는 거. 앞으로는 아무래도 더 자주자주 신상을 내면서 브랜드성을 확고하게 정립을 해나가면서 브랜드로 전환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나중에 여름쯤에는 원래 하고 싶었던 의류 제품도 출시를 하려고 지금 학원을 열심히 다니고 있거든요. 아예 케이스 제품이나 디자인 굿즈 제품으로 더 성장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품을 들여오게 될 것 같은데 또 다양한 재질의 케이스나 또 다른 새로운 제품이라던가 되게 다양하게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학원 다니고 있어요.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뭔가 제가 계정과 쇼핑몰 상세 페이지에다가 제 얼굴을 노출한 적은 없어서 제가 사장인 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2021년에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용해 주시고 찾아주시는 분들은 계속 찾아주시거든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이제 새롭게 저희를 알게 된 분들도 앞으로 되게 새롭고 실험적인 그런 제품들도 많이 만들 거니까 좋게 봐주시고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에 광고를 했으면은 그냥 그 광고비만큼 지출 대비 효율이 나왔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효율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떡하지? 싶어서 뭐라도 해봐야겠다 싶어서 이제 마케팅사도 찾아보고 그랬는데 쇼맘마 팀을 처음에 보게 됐어요. 유튜브에 올라온 걸 봐서 그런지 공개된 장소에 올려져서 그런지 조금 신뢰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가장 먼저 찾아가게 됐는데 첫 미팅 때 얘기를 해보니까 예전에 제가 좀 잘 됐었을 때 그 방식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진짜 맞는 것 같다, 도움이 될 것 같다 싶어서 쇼맘마 팀이랑 함께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그냥 소재를 바꿨었어요. 광고 소재를 약간 쇼맘마 팀이 하는 방식으로 실시간으로 계속 지출 대비 매출 체크하면서 껐다 켰다 껐다 켰다 그런 식으로 반복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제품도 계속 출시하다 보니까 조금 잘 됐었던 것 같아요. 5점입니다 굳이 약간 좀 잡자고 하면은 아무래도 디자인 편집을 해주시진 않다 보니까 그게 약간 아쉬운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